요사이는 자동차마다 문명이 발달해서 내비게이션이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초인기를 운전할 때는 반드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안내를 받습니다. 사람이 지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 지혜로 발명한 이 내비게이션은 정확하게 때로는 목적지까지 안내를 합니다. 그런 때로는 오류가 일어나서 엉뚱한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때때로는 내 지식을 믿고 내 지혜의 방법으로 내 세상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가다 보니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작동으로 인해서 엉뚱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때는 다시 되돌아가려고 해도 너무 먼 거리를 왔기 때문에 내 인생의 뒤로 돌아가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한번 시간은 지나가면 내 인생은 다시는 그 시간 돌아오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길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보면 얼굴이 전부 다 창백합니다. 웃는 얼굴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미소를 머금은 얼굴보다는 늘 얼굴의 슬픔과 그리고 우울한 그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지금 우울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처음에는 어떤 목적이 분명했고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 가정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넘어갈 때 이 소망은 절망으로 바꿔져 버리고 목적 없이 마치 나침판이 없는 망망대해 떠드는 조각배처럼 어느 방향으로 내가 흘러가는지 모르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러한 현대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덧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소망도 잃어버렸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내 생활은 전부가 우울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민족을 향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며 동시에 한국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소망의 메시지와 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간 내게 주어지는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역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은 BC 586년 유다 민족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가 1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여기서 한 가지 희망의 메시지를 유다 민족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곧 강조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게 주신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은 영이라 했으니 영적 사건으로 옮기게 되면 수천 년 전에 그 사건이 지금 내게 바로 그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BC 586년에 이 사람들은 약 10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앞에서 민족에 초토화되어버린 나를 잃어버린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음에는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넘어가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점점 격기되는 소망은 절망으로 바꿔져갔습니다. 이제는 기도조차 할 기력이 없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노예 생활에서 포로된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러한 절망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 37장 1절에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골짜기로 데려가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 37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골짜기에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그에 갔더니 이 에스겔 눈의 사방에 뼈가 가득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으나 뼈가 가득하였더라. 이 뼈는 사람 뼈입니다. 언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에스겔 37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누구 뼈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죽은 지가 언젠지 모르는데 이 뼈들이 전부 흩어져 버렸습니다.
뒤섞여 있습니다. 뒤엉켜 있습니다. 아주 말랐다 했습니다. 마치 손만 대면 입뼈가 가루가 될 것 같은, 바스러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뼈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에스겔 3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예 그리고 포로로 잡혔던 그들의 원성의 소리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 하시는 말씀에 계속해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이러기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온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뼈는 다 말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다시는 우리는 고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포로 생활에서 우리는 더 이상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체념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우리는 때때론 이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뼈가 말라버렸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심입니다. 이 근심의 마른 뼈가 내 가정에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속에 이 마른 뼈와 같이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말라버렸습니다. 은혜도 말랐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서가 메말라버렸습니다. 길거리 사람이 죽어가도 나와 이해관계가 없고 상관없는 사람은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정이 메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에 애정이 메말라버리지 않았습니까?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 기계처럼 돌아가는 당연히 부모니까 하나의 의무로 그리고 도리로 내가 제 자녀를 돌본다는 것 외에는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마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환경을 돌아보면 가정에 물질이 메말라고 그랬습니다. 건강도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 계속해서 다음같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쩌면 이 모습이 그 모습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라는 말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집은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집,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로 말씀하시기를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병자입니다. 전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진단한다면 교회 안에 나와 계시지만 겉은 멀쩡한데 내 속사람을 보니 전부 병들었습니다. 전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가 거기 있습니다. 소경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나와 있지만 육의 눈은 뜨고 있어 영의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눈이 없습니다. 절뚝발입니다. 걸음걸이가 정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정상으로 걷지 못합니다. 띠뚱띠뚱합니다. 절룩거리고 있습니다. 여기 혈기가 말랐다 있습니다. 혈기가 말랐다는 걸 말합니까? 의욕이 말라버렸습니다. 능력이 말라버렸습니다. 소망도 말라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오늘 이 현실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어졌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3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줄로 생각하느냐? 너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때에 이 에스겔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저 마른 뼈도 지푸라기도 사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 3절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셨을 때 에스겔 입에서 터져나오는 한마디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주님이 아시지 제가 알겠습니까?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이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포로 생활 민족이 망해서 바벨론에 10년 동안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들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전혀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전혀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점점 소망은 절망으로 바뀌어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 속에만 계시지 내 현실에 이 민족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침묵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점점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자리 잡기 시작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야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니 하나님 신이 그를 골짜기에 데려가셔서 마른 뼈를 갑자기 보여주시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으셨을 때 이 사람은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우리 민족이 10여 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냐 물으셨을 때 주님이 아시지 제가 알겠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사람 입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에스겔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언이란 말이 나옵니다.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면서 대언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다 살려냅니다. 생기란 말은 한자로 상관 소개하겠습니다. 날생, 기운, 기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그들에게 능력이 들어가고 전혀 소망 없던 그들에게 절망 가운데 빠진 그들에게 소망을 집어넣고 내게 하나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하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할 때 하나님 능력을 집어넣으시는 이 축복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여기서 대언이란 말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마른 뼈 사건에서 대언이란 말은 7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개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 대언이란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 7절에 대언이란 단어가 두 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에스겔 37장 9절에 보게 되면 대언이란 단어가 또 두 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 10절에 대언이란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에스겔 37장 12절에 대언이란 단어가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대언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대언이란 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어떤 연설을 할 때에 대통령의 말이지만 때로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그 말을 대신할 때 이것을 가리켜 대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대언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가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대언입니다. 전달하는 자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합니다. 전달자가 자기 생각을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감정 전달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세상 지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철학적인 얘기를 전달해버립니다. 정작 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쳐져버립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은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언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언이란 말은 그대로 한 가지만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전달하는 자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전달하는 자의 지식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전달한 자의 어떤 사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생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소망을 집어넣고 오늘 저 사람들에게 무기력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주며 하나님께서 회복되게 알려주시는 이 축복은 대언자의 그 말씀이 그대로 대언될 때에 오늘 그 기적은 일어나는 사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여호와의 신이 이것을 명하였고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이 책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기록한 것은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66권은 몇 년 동안 기록이 됐냐면 구약은 약 1500년 신약 성경은 약 100년 동안 기록이 됐습니다. 합해서 약 1600년 동안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66권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기록한 사람은 각 시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는데 33명의 소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34명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신 성령이 모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그 책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외에 들은 것 다른 것을 더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성경 66권 말씀한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에 하실 말씀이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전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지식 전달 그리고 철학적 이야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으니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피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인간의 지식적이만 소리만 전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여 이사야가 잘 예언했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비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 전달, 철학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너는 나를 헛되이 경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길 원하십니다. 대언해 주길 원합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사람이 유전과 세상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66권 하나님의 어느 정도 이 말씀 비중을 두고 권위를 두시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은 말씀 듣는 사람에게만 내려오십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혜가 옵니다. 이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 창조한 지혜입니다. 말씀에 지식이 오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식을 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가 내게 주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 말씀하시냐면 우리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따라서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이 가감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더하거나 보태지 말고 빼지 말라. 성경 있는 그대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모든 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모든 것을 가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 그 뿌린 씨의 열매와 너 모든 토지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오늘 포도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도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예수님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교회에 무엇을 말합니까? 두 종자, 종자는 씨앗입니다. 그 두 종자 섞어 뿌리지 마라. 이 종자는 씨앗은 뭘 말하나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말씀의 씨만 심으라는 것입니다. 왜 두 종자를 섞어 뿌리냐는 것입니다. 그럼 다 뺏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단이 언제 힘이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 오늘 생기가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실패를 했습니다. 무기력합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소망이 울컥울컥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일듯이 일어나는 이런 의욕, 이런 어떤 소망, 이것은 어디서입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대언할 때 이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 오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7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그대로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곳에 누가 있느냐면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축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잠언서 2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스럽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샤머니즘입니다. 미신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이 주어진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아니면 10년 세월이 지나도록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이 사람들이 10년이 지나가면서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때 마른 뼈 같은 내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오늘 바로 그 자리가 이 기적의 현장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대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고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언할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때 말씀을 말씀으로 전달할 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입뼈 젖뼈가 서로 맞아서 연락하는지라. 뼈가 뼈끼리 찾아갑니다. 사람의 어떤 신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완벽하게 이 뼈들이 서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 가정에 부모와 아니면 사랑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사랑한 자녀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지붕 아래에서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하고 잠자리 같이 하고 살아가지만 마음이 각각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남편 마음 따로 아내 마음 따로 자녀들 마음도 다 흩어졌습니다. 마치 마른 뼈가 흩어져 버렸듯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바싹 메말라 버렸습니다. 정서도 메말라버렸습니다. 내 가정의 행복도 메말랐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메말라진 상태에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대언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들을 때에 성경은 대언할 때에 입뼈, 젖뼈가 서로 맞아서 서로 연락하니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이 언제 하나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자녀와 부모가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가정의 위치, 서야 할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 한국사회, 이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분쟁과 분열을 거듭하는 이러한 한국사회가 언제 하나 되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뼈와 뼈끼리 서로 맞아서 이 뼈가 하나로 연결되는데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 37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원할 때 이 마른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연결되더니 일어서고, 할렐루야, 따라서요, 살아나고 일어서고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언제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그대로 들을 때에, 말씀을 그대로 믿으실 때에.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가정이 일어나며, 내 가정이 다시 살아나며, 한국교회와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가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7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말씀합니다. 내 백성들아, 마른 뼈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적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무덤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때로는 무덤 같을 때가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전부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무덤을 열어주시고 거기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이룬 줄을 알리라. 다시 말씀,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부도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말씀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서도 나는 날마다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다. 날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용기를 가지시고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